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2001년도에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쳤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1인칭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이렇게 소설을 써나가는 것처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첫 칼의 노래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오늘날의 그 경찰, 뭐 검찰청 같은 곳에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는 의금부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여기에 그 이순신 장군의 죄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죄목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끊임없이 물리치고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을 모함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종에 있는 임금이와 모든 신하들이 다 이 이순신 장군이 미운 거예요.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멀리 북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수도를 버렸습니다. 조종 대신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왕을 호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그 집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저런 나쁜 왕이 있나, 저런 나쁜 신하들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사람, 이순신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이순신이 왕부터 너무 미웠어요. 너무 싫었어요. 칼의 노래라고 하는 건 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조선의 왕과 신하들의 칼은 적군인 왜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순신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총탄에 맞아 죽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죽게 되자 왕부터 모든 나라가 편안해졌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는 일본군들을 쳐부순 그 노량해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정에서 이순신 장군을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서 우의정이나 영의정으로 책봉하였을까요? 아니면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모함을 가지고 이순신이 역적을 모의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역모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그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왕부터 모든 신하들에게 있어서 이순신은 분명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배 12척을 가지고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전하여 도망가는 와중에 조선에 있는 대신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조용히만 보내주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보물 다 조선에 남겨주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순신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이순신 장군이 죽은 후 그를 우의정에 책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대략 50년이 지난 인조왕 때 그에게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소설가 김훈이 쓴 칼의 노래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이순신 장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이 다행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에 있는 칼은 춤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은 그렇게 전사했기 때문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뻔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을 보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우리를 좀 미디안의 손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부르셨지요. 그때 기드온을 부를 때 그의 모습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던 그런 비겁하고 겁에 질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는 어느새 그 자리에 걸맞는 사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걸맞는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무려 450대 1로 싸울 때 너무 두려워서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도 너무 무서워서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알고는 그때서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간대가 없고 미디안의 두 왕을 칼로 쳐서 죽인 늠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모습에는 어느 누구도
대들 수 없는, 아니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위엄과 힘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좌우에는 미디안 군사 마지막 15,000명까지 다 칼로 죽인 용사 300명이 피를 뒤집어 쓴 채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기드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승리를 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를 전쟁을 치를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네가 뭔데 뭐 네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시비를 걸 때 미안하다고, 당신들이 공을 다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얌전하게 이야기하던 기드온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부탁하던 그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도 이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악착같이 쫓아가서 미디안의 마지막 군사까지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떡을 좀 달라고 했대 그것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동포가 살고 있는 숫곡과 분우엘의 사람들을 떡을 주지 않았다고 나중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꽃으로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인 사실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에 힘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어느 누구 하나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친 기드온의 모습은 피곤하였지만 그의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고 좌우에 있었던 기드온의 300용사들의 창끝에는 목이 잘린 미디안의 왕들의 머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무려 13만 5천명을 300명이 싸워 이긴 이 있을 수 없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기드온을 맞이할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도리어 안 되는 분위기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을 왕으로, 기드온을 왕으로,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모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한 사실이 있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왕이 되지 않아도 사사로 있으면서도 왕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2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의 고백은 정말로 신앙적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으로 사사기 8장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고 병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은혜로운 연설을 하자 사람들은 더욱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역시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이다. 기드온만 사사로 있으면 이 나라는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는 더 몇 차례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매달리다가 기드온이 계속해서 거절하자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이제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잠깐! 사람들이 놀라서 뒤돌아서자 기드온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이스마엘 사람들,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미디안, 아말렉,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움직였던 그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목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미디안 군사들이 다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몸,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취한 그 금 귀고리만 좀 나에게 다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금 귀고리를 몰래 숨기고 있겠어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들은 얘기, 눈으로 본 얘기는 떡 달라고 했는데 떡 주지 않았다라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가시로 때려 죽였다라는데 어느 누가 금고리를 안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준 보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금 귀고리만 무게로 달았을 때 오늘날의 무게로 4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그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금옷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 에봇이라는 옷을 놀랍게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옷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서 제사장들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실로와 오브라가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껴나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직접 입지는 않았지만 그 에봇을 실로로부터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둠으로써 사람들이 제사를 지나러 올라가다가 실로까지 가지 않고 우리 전쟁 영웅 기드온이 거하는 그곳에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으로 빛나는 그 옷은 기드온의 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마치 기드온과만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금으로 만든 에봇에 절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기드온에게 절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제사를 지내러 올라왔던 사람들의 열망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기드온의 욕망처럼 그들도 다 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금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도 분명히 에봇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오브라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에봇만 보면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축복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끔 금으로 만든 에봇 옆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전쟁 가운데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놀랍게 간증하였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는 권력을 탐했고 황금을 탐했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기드온의 왕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마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여인만 사랑하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술집에 있는 이쁜 여자가 왔다고 한다면 너무 두려워서 나는 두 여자 감당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했던 착한 남자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의 능력이나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그때부터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일까요? 환경이 그를 바꾼 것일까요? 아니요. 그의 내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고요?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70명.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진 자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 안에는 원래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원래 쾌락을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부자가 된 다음에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요, 큰 소리 치기가 원래 어려워요. 가난한데 누구한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잘난 척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누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해. 물론 부자가 되니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펼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자 그는 그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기도원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집안에 그래서 들어온 그 많은 부가 저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의 첫 번째 아내에게 있어서 기도원이 사사에 오르고 부자가 된 것은 저주였습니다. 기도원의 얼굴을 도대체 몇 년 전에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내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기도원의 행태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면 여자를 몇 명이나 아내로 두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분명히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에 큰 아픔을 준 기도원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멀리 세겜에 있는 첩의 자식에게 기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왕은 나다. 너의 아비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금으로 만든 에봇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원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닌 황금으로 힘을 갖는 권력을 알려주었습니다. 팬데믹에 마귀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우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예배를 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팬데믹은 내가 예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조절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만나는 시간을 이제 조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돈보다 더 가치없게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무지하게 못 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찬양 어떻게 하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늘 위에 있는 주가 온 하늘 위에 높임이 올릴까 점점 고민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고민하는 어느 와중에 일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쾅 하고 들이박은 거예요. 몸이 이렇게 뜰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차를 옆에 대고 911 내가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은 일을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또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들이받쳤는데 차가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또 일을 가야 되는데 뒤에서 들이받은
분이 나오는데 백인 할머니가 나오시더래. 그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에 불렀던 하늘 위에 주가 어떻게 하면 주님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할머니에게 나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냥 보내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몸이 이제 이상해졌나 보다. 몸이 아픈가 보다. 혹시 번전 생각나나? 요즘 돈이 좀 궁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할머니를 그냥 보내면 안 됐어요. 그때 할머니를 붙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머니 그냥 보낸다고, 예수님 제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거 전하지 못하고 보냈어요. 제가 차 사고 나면 무조건 그냥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착하지 않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 나를 가리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어떤지 고민하며 살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어간다고 겉모습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적 교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건 감당이 안 되는 정도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늘 1등을 하는 분이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분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13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늘 위에 하늘, 천국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도 느끼게 하셨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 직접 받고 그는 세계 선교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한 지 대략 20여 년이 지난 주후 55년쯤 그는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예수님과 거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알레도 아페오와 요즘 혀가 이렇게 그냥 잘 안 풀려요. 그 모든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주후 한 3, 4년 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2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율법학자 중에 위축되어서 일부러 그들에게 말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도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였었는데 그는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 모든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았는데는 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나 라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략 한 20만 명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20만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19만 9,999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지구는 모두 죄인들만 살았어요. 죄인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죄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때예요. 그때 대략 전 지구에 있는 인류의 숫자가 2억 명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2억 명 중에 자기가 가장 악한, 죄질이 나쁜, 악질인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 자리가 우리를 그냥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달라집니다.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자식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들었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어느 누구 하나 기도원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옳은 어줍지 않은 신앙이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변을 타락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자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권세를 누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속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기도원처럼 살다가 자신도 타락하고 새끼도 타락시키고 주변도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주변이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꽃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되 우리 김기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건강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샌디에고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메리 앤 가운데 갇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버트 가운데 에리카 가운데 갇혀 주시고 선물로 주신 우리 손주들 제시카, 조엔, 스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